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두 아들 요아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에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데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가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인해 멈추지를 못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다름박질만 하는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또 이러한 쉼을 통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빛을 주시고 길을 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간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연과 함께 돌보고 사랑하며 연합해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대한민국의 기쁜 날인 추석입니다.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가정들이 많고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 신음이 더 깊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만나는 가정 가운데 연합과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다랴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능성이었던 남유다마저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멸망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5년 후 남유다마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형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마지막 남은 잎새가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버나드 쇼의 말처럼 인간은 정말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울 줄을 모르는 존재인 것일까요? 예루살렘은 거의 1년 6개월을 걸친 포위 공격을 받은 끝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비극적인 날을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이라고 성경에 생생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북방에서 쏟아질 것이라는 재앙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으로 판명이 나게 되었고 바벨론은 끓는 가마솥이 되어서 유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앞에서 자식들이 살해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어리석음의 결과였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도 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갑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모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잔류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했던 그다랴를 신임하였고 그를 자신이 정복한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사실 그다랴가
항복했던 것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벌하고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순순히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가 친바벨론적인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게 자신의 군대가 멸망시킨 유대 땅을 맡기고는 바벨론으로 잡아가지 않은 빈민들과 유아들을 위임했습니다. 이로써 유대 지도자들과 귀족들, 지식인들은 대부분 포로민으로 유배되어 가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약자들 그리고 유아들은 잔류민이 되어서 그다랴에게 맡겨지게 된 것이죠. 그다랴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요시아를 도왔던 도하 개혁을 이루었던 사반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다랴는 이 혼란에 빠진 유다의 질서를 바로잡고 많은 사람을 소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잔류민들에게도 희망이 느껴집니다. 먼저 그다랴는 나라의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기게 됩니다. 미스바는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의 중심지였는데요. 사무엘 시대에 대참회 운동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이 아주 좋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흩어졌던 유대 사람들도 유대 땅에 잔류민들이 남아있다는 것과 자신들의 동족인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몰려든 것이죠. 특별히 이들 중에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다의 남은 군대와 장수들이 속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했던 보수파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무리를 대표하는 자들 중 먼저 소개되는 두 사람의 이름만 우리가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다랴는 이들의 정치 노선을 다 알면서도 그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죠. 9절인데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다랴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수 있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으며 유다의 명맥을 어떻게든 잇기 위해서 총독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적이긴 했지만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잠시의 평화가 찾아오죠. 10절에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시대에 대한 상징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다랴의 리더십 아래에서 모이기를 시작하고 풍성한 식량도 생기고 평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였을 뿐 그곳의 평화가 그리고 안정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다랴를 찾아왔던 저항 세력들인 보수파 민족주의자들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들 중에서 요한안과 같은 사람들은 그다랴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품으며 그의 뜻과 함께 이루어나갔지만 애초에 불순한 마음을 품고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는 유다 왕족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총독이 된 그다랴가 훌륭한 정치 가문 출신이긴 했지만 왕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총독으로 임명해 하루아침에 유다의 제1인자가 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것도 원망스러운데 왕가 출신도 아닌 자가 총독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러한 심중을 알았던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에게 접근을 했고 그를 사주해서 그다라를 암살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마엘은 그 청탁을 기꺼이 받아들였고요. 아마 그의 심중에는 유다 총독이라는 자리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보는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그다라의 옆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요한안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다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총독이 죽으면 또다시 어렵게 모인 유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테니 자신이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잠깐 찾아온 평화에 몰입해서인지 그의 눈과 귀가 둔해진 것일까요? 분별력을 잃은 것이에요. 강력한 바벨론의 권세가 총독인 자신을 비호하고 있는데 감히 암몬왕의 암살자 따위가 자기를 해치겠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찾아온 요한안의 제안은 그저 다양한 파벌 집단들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갈등이나 불협화음 정도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4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잠시 찾아온 평화의 도래로 그다라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마땅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한 그 결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피로 얼룩진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려 했던 평화주의자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해되고 맙니다. 한 줄기 빛이라 여겼던 그다라 시대는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고 유다는 그렇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유다의 모습을 그려보니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진 않으십니까?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 배신과 탐욕의 이야기, 정쟁과 이기심의 이야기, 만족할 줄을 모르는 죄인들의 이야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게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다 해도, 좋은 비전이 있다 해도, 좋은 환경이 있다 해도 그것은 그저 비극의 결말을 써내려 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을 열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매일같이 살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